이번에는 사업의 방선 가겠습니다. 인맵에서도 사업의 방선이 좋아요. 키리스코브 못지않게 인맵도 사업의 방선으로 되게 이득 많이 볼 수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방금 파 6인 찍고 6인 계속 돌릴 때 의심을 했었어야 됐는데 사실대로 링 잡느라 밖에 오는 거 신경을 못 썼었네. 원래는 바로 벙커 박아야 되거든요. 화면 지정 미리 다 해주고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멀티 먹은 거 봤으면은 트리플 먹을 지역에 SCB를 갖다 주고요. 화면 지정 키 저는 보통 4개에서 5개 주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쿼트풀까지는 화면 지정 해주는 게 좋아요. FE, F3, F4, F5 이렇게 랠리 찍힌 곳에다가 또 하나 해주고 깎고 의심되니까 적방 기간 중이야. APM을 올릴 시간이야. 부속 건물이 완성됐어.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가럽이 된거 봤어요. 빠른 레어는 아니라는 소리야. 빠르네요네. 우리 병력이 공격을 받고 있어. 어마무시한 빠른 무탈이네요.
저 저그 지금 유능함도 봐가지고 뮤탈 안 찍고 타락기 찍을 수도 있어. 타락기 찍어주면 개땡큐야. 나 배틀 아니거든. 타락기 맞아, 타락기 찍었어. 너 막 타락기 찍었잖아. 대표 아니야 나. 자.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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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돌아가는 게 좋을 텐데. 사비드, 게이드. 우와. 우리 병력이 공격받고 있어. 사령부 업그레이드 완료. 저거 이제 빡쳐가지고 바퀴 개면 겁나 찍어가지고 올 거야. 그만 막으면 돼. APM을 올릴 시간이야. 이 업그레이드가 우리 유닛을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모두 채취했어. 확장 기지는 있지? 뭐냐? 바구니 공격받고 있어. 구속 건물이 완성됐어. 입에 꽉꽉 쳐가지고 나가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업그레이드 끝. 저 건물 지대는 다 썼어. 후반에 준비해야 되는데. 일로와, 너 죽었어, 임마. 구중몰이 성공.
일꾼 몇 마리 잡아볼까? 일꾼 59마리 잡았어. 해방선으로. 순수 해방선 일꾼만 59킬. 주제.